근데 그... 이건 다 뭐예요? 엄마. 어머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 여기 더 있어. 우와, 뭐야? 아, 이거 다 페트병이잖아요. 아, 예. 어머나. 이게 뭐예요? 아니, 환경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따로 다 하신 거예요? 분리수거함인가? 제가 예. 우울증이 올라 그래서 그러나 어쩌나 그러는데 뭔가 벌어졌을 때 비상식량이 있어야 돼. 뭐 이런 막 그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강박처럼. 비상식량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예. 전쟁라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숨겨놓으려고. 하나의 병의 종류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제가 지금 이거 100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모으고 있어갖고 지금 한 절반 모으고 계신다고 이걸요? 예, 예. 이거는 모아서 어떻게 하실게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불안해서. 아, 이, 아. 이게 사실 우리 네. 우리 아. 김가연 씨가 맞아요. 비상 그렇죠. 재난가방 예. 사태를 대비해서 재난가방을 방방마다 아니 제가 요번에 작년에 몰랐는데 예. 눈물이 날라르네. 코로나가 막 이렇게 오는데 예. 이제 두려움이 막 오잖아요, 사람이. 예.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이게 심해지면 정말 쌀도 없어서 나는 괜찮은데 우리 딸은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온 거야. 가게 문 닫고 여러 가지를 막 문을 닫아내고 막 그런데 공포가 오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3월 달부터 모으기 시작한 거야. 내가 나는 안 먹어도 우리 딸은 지켜야 되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슈퍼나 어디 가서 쌀버터 사다가 가게 여러 개를 닫으니까 공포가 온 거야. 무서운 게 더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야. 급하면 잽싸게 쌀부터 사다가 여기다 담아놔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되게 애지중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작년에 진짜. 아, 많이 불안하셨었구나. 되게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버려야 돼요? 아니요. 엄마는 엄마로서 애가 58이 돼도 지켜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엄마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늘 저도 많이 속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미안해서 혼자.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해결되지 않고 뭔가가 한 번에 확 이렇게 접어지니까 삶의 끈이 이렇게 놓아지면서 그냥 그런 불안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빈 페트병이 어떻게 보면 우리 딸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경애 씨의 마음을 좀 안정되게 만들어줬던 그런 도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희소양은 엄마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전쟁라면 무조건 쌀이 있어야 된다. 쌀이 있으면 뭘 못 먹어도 산다. 그거 쌀만 사셔서 이걸 계속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상한 사람 같아. 막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 엄마가 사실은 되게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엄마가 많이 극복하시고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어린애는 부모님이 힘든 상황을 보면 어린애도 같이 우울해지고 아들, 자식도 우울해진다고 자기가 힘든 걸 잘 말도 안 하시고 티도 안 내세요. 좀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페트병 처음 모은다고 할 때 엄마 그 쓰레기를 왜 모아? 그래서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저 때문에 모으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불안감, 두려움이 너무나 이해가 가요. 해오던 거, 힘들게 해오던 거 이제 잘 되나 보다 했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됐죠.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건 좀 불안한 얘기들이죠. 그런 게 모든 게 겹치다 보니까 이 불안감을 어떻게 스스로 살기 위해 해소할 방법을 찾으셨던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마운 페트병이기도 네. 하죠.